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이게 뭐, 코로나19에 대한 저기 그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노출된 악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아에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결국은 펀더멘탈을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리포트 잠시 뒤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유로화 약세가 주는 시사점. 우리 좀 전에 이제 이상준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유로화 약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페이를 또 보는 눈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출된 악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저기 위기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코스피가 2100에서 2150 수준 때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거기에는 지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자, 코스피 이전 고점대 저항에 접근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면서 하락했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100에서 2150 수준의 중요한 지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낙폭을 확대한다라고 하더라도 2100을 이탈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일단 기술적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상승 과정에서 1195원 수준의 저항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1220원 수준의 작년 8월의 고점대가 저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라서 이것도 일단은 뭐 추가 상승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지난 주말 지나면서 TV를 틀면은 전부 다 코로나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돼야지 시장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뭐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15년 메르스 확산 시에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반등했지만 확진자 급증 시까지 하락세가 강했던 반면에 그 후에 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됐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지만 전 주말 급증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반영돼서 이후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이제 공포심이 확 커졌었다는 것이죠. 자, 주요 원자재 가격은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다. 뭐 국제 유가도 그렇고 돈 가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PMI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S&P 500 지수가 1.05% 하락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국제유가는 국제유가하고 전기동 가격은 2월 초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중에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경기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이제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계속 이 전기동, 특히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고민스러운 것이 과연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경제 환경에서 예전에 가졌던 그 닥터 코퍼라고 하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또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없기 때문에
국제 유가나 전기동 가격을 보면서 경제를 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 되는데, 특정 종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는 바람에, 저희 동네도 매장 몇 곳이 그 폐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열심히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도 이제 오늘부터 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저희도 조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